김밥 같은 형태를 김을 대신해서 브로콜리 겉잎을 가지고 했었는데 터져버렸죠. 서양 쪽에서는 이제 야채로 만든 테림이라는 형태가 있어요. 층층이 쌓는 부분들을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식기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들어가는 재료들이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한 월가치, 소스까지도 월가치인데 식구 닭에 뭐 육수를 쪼르면 거기서 나오는 젤라틴 형태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닭의 맛도 내면서 월가치의 느낌도 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야채 테린인데 맛으로 느끼는 거는 월가채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금 약간 컨템포러리 같은 느낌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잘 배겼어 어제보다. 괜찮아? 우수야, 맛있다. 소비였어요. 야 진짜 맛있다 이거. 안에 죽순도 되게 잘 어울리고. 감사합니다. 나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? 저도 처음 만들어. 그치, 처음 만들어 본 거 아니 근데 되게 흔하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. 흔하지 않은데 맛있어. 그건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한식을 접목했지만 완전히 한식 같지도 않고 딱 퓨전? 제가 얘기한 대로 제로식당 굉장히 유연성이 많이 발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녹여져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을 많이 들인 게 그 완성도에 있어서 이 음식이 허투루 만들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게 느껴졌어요. 아무래도 제로웨이스트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식당에 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호기심이 엄청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제일 충족시켜주는 음식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